여러분들, 자유한국당 요즘 자기네끼리 볼 때는 여러분들, 엄청 잘 나가는 줄 알아요. 저희들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 지금 지지율 한30% 올라갔다고, 지금 자기네들 지지율 30% 돌파했다고 엄청 지지들이 막 오바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말이 30%를 점령했지, 잃은 게더 많은 걸 몰라요. 정말 잃은 걸더 많은 걸 몰라요. 지금 과연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지지율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냐?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절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나름 친박 세력들이나 우리 장홍국님 감사드리고요. 자기네들이 친박 세력이나 숨어있던 그 샤이 보수들을 직결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걔네들은 한계예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0%로 이길 수 있는 수도권의 선거 아무것도 없어요. 경기도랑 이 서울 지역만 해도 거의 전체 국회 의석의 3분의 1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쏠려 있죠. 그렇잖아. 얘네들이 30%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뭔 짓거리로 올렸어요? 그냥 매국, 우경화, 그거밖에 없었어요. 쟤네들의 지지층들은 나오라 그래갖고 자기네들을 지지하게끔은 만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선거는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좌우가 되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의 그 선거 전략은 스펙트럼을 넓혀갖고 외연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네들 숨어있던 늘 나가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 찍겠다는 인간들 30% 그냥 정치에 관심을 팽개치고 있던 인간들 다시 끌어나갖고 걔네들 뭉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응? 진짜 여러분들 중도층 확보가 오히려 더 멀어진 거예요. 30%는 여러분 잘 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30% 찍는 인간들을 한심하다고 얘기하지만요, 결국은 선거가 임박되면 30%는 모여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결국은 선거가 임박해지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겠다는 이 토착 외국당을 지지하는 30%는요, 어차피 모여요. 모이는데, 그 시기를 좀 땡겼을 뿐이지, 오히려 얘네들의 이 토착 외국,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과, 얘네들이 극우 프레임을 가져감으로써 사실상 외연 확장은 개나 갖다 주게 된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손해인데 오히려 황교안이가 자기가 당 취임하면서 정치 세력이 없다 보니까 태극기 부대까지 끌어안으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아마 어우 전부 정상적인 이성적인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도가 어딨어라고 얘기할 수 있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끼리나 중도가 없다고 생각하지.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진짜 중도층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 때로는 이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에다가 지지를 해주고, 때로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을 비판하고. 이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오히려 우경화 전략을 통해서 당권을 황교안이가 잡고 했지만 우리가 당대표 선거 과정과 최근에 일련의 극우적인 나경원의 발언 그리고 이런 친일 발언들이 결국은 이 중도층을 더욱더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말 중도를 누가 잡느냐가 사실상 핵심적인 중도를 20% 25%를 잡으면 이겨요. 중도층을 반만 흡수해도 자기 정당 지지율 플러스 중도층 20%만 흡수해도 선거를 이깁니다. 중원 싸움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먼저 왜 망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도 자유한국당 쭉 황교안, 뭐 전당대회 황교안, 뭐 나경원, 뭐 극우 발언, 뭐 이거 하면서 지지층 결집시켜갖고 지네들 해갖고 갑자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더 이상 외연 확장이라는 걸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또다시 지지율의 정체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30%의 벽은 넘었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자유한국당이 누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탄핵 이후 개혁이나 뭐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것도 혁신을 했어요? 또다시 박스권에 갇히다가 여기서는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20%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얘네들이 그래서 황교안이가 어떻게 보면 당권을 잡고 세력 규합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너무 극우적으로 됐잖아. 그래서 바른미래당을 끊임없이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지지율이 5% 7%밖에 안 되지만 바른미래당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라는 가치를 나름 유승민이가 자유한국당은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중도 보수라는 어떤 그 프레임을 좀 갖고 오고 싶어 갖고 끊임없이 바른미래당에게 지금 러브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손학규는 아, 이대로 가면 지금 바른미래당이 힘들 것 같지만 결국은 공천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라는 그거는 똑같아요. 공천의 문이 열릴 경우에는 공천의 불만을 품고 분명히 이탈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이탈하는 세력들의 이삭을 줍기 위해서라도 중도를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 버텨야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손학규가 추석 때까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자기가 사퇴하겠다는 말이 그거예요. 추석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당의 공천의 윤곽이나 어떤 당 지도부의 공천 방향이 드러날 경우에는 미리 짐 싸갖고 나올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는 바른미래당이 제3지대가 좀 커지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손학규가 추석까지만 기다리는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왜 자유한국당 앞으로 제가 사면 초가다. 자, 곽상도랑 황교안. 지금 여러분들 곽상도 알고 계시죠? 곽상도 단순한 어떤 참고인 아니에요. 어? 곽상도 여러분들 저기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어요. 지금 여완섭 검사 아시죠? 여완섭 검사가 이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 반장이잖아요? 김학의 여러분들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건 뭐예요? 범죄 혐의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학의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사건에서 이제 곽상도가 가장, 피의자로 전환된 건 뭐예요? 외압이에요, 외압. 그 외압을, 곽상도가 피의자로 전환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이세민. 이세민 전 수사관장이에요. 이 이세민이라는 그 분이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뭐 끝에는 전 차장으로 은퇴를 했지만 이때 여러분들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수사기획관으로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김학의 사건을 지금 청와대에 계속 보고하고 이 사람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4개월 만에 경찰대학교 학생지도부장으로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좌차선 인사였죠. 그때 김기용 경찰청장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세민 전 차장은 갑자기 발령된 이유도 아직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이 이세민 전그 당시에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업무 일지를 다 써놨던 거예요.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정 청와대에 내사 사실을 보고했다는 경찰청의 주장과 함께 그 증거를 업무 일지를 들이민 거예요. 지금 곽상도가 왜 피의자로 전환됐냐? 곽상도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임명한 다음에 경찰에 내사 보고서를 받았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경찰 내사과장 외압을 주고 수사팀 관계자를 좌천시켰는데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현재 수사 의견을 지금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얘기를 했더니 이 당연히 곽상도가 거짓말하고 곽상도는 임명을 하고 우리가 임명을 하고 나서 경찰에 내사 보고서가 올라왔다. 근데 업무 일지를 봤더니 임명하기 전에 끊임없이 내사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곽상도가 외압을 통해서 내사 사실을 보고받고 경찰 김학의 수사 라인을 다친 거죠. 그쵸? 이거 누가 친 거야? 사실 곽상도도 내가 보면 곽상도도 바지야. 안봉근이 잡아야 돼, 안봉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인사참사나 이런 것들은요 다 최순실이 한 거예요. 김학의 당연히 여러분들 최순실 라인이었잖아. 김학의 최순실이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를 임명을 했잖아요.
최악의 경찰의 인사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안봉근이었어요. 안봉근. 안봉근이가 민정수석한테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새끼 날리라고. 어? 그럼 누구 얘기야? 어. 회장님 말씀이라고. 박근혜한테 얘기하고. 어? 안봉근이가요. 경찰의 인사를 좌지했던 애들이에요. 어? 안봉근이가 경찰의 인사를 좌지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곽상도나 이런 애들이 안봉근이나 최순실 라인에게 얘기를 듣고 당연히 좌천성 인사를 하고 당연히 그 외압을 가한 거예요. 어? 조응천 프레임은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봐요. 조응천 얘기도 해줄게요. 김학의 사건 관련 곽상도 피의자잖아. 어? 이거 보세요. 특별수사단 여한선 청주지검장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 사건은 여한섭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한섭에게 빨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더니 특별수사단이 뭐라 여러분들 검찰 특별수사단이라는 사람들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이런 사람들을 피의자 전환을 할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증거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업무일지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을 여러분들 피의자 전환시킨 거예요. 곽상도나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황교안이는 뭐가 위기예요? 김학의 별장 성특수 강간 사건. 이 사건에 황교안이 개입돼 있죠. 황교안이도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모를 수가 없죠. 거기에다 황교안이 또 뭐 있어요?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단에서 여러분들 세가족 국민 뭐 조사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황교안이 지금 고발했잖아요. 세월호 참사 황교안은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요, 김학의 사건도 엮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여러분들 지금 물타기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그 얘기했죠.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사건 특검법 발의했다고. 기억나요?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사건 특검법을 왜 발의했겠어요? 어? 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김학의 사건 특검법은요, 그 당시 검찰총장이 최동욱이었어요. 최동욱과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을 수사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검찰총장, 최동욱 검찰총장이 9월에 간도예요. 9월에 간도는데, 경찰에서 보고서를 낸 다음에 검찰로 임기한 게 7월이었어요. 이미 7월은요, 최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자 사건, 뭐 이런 것들, 국정원, 사건 수사하다가 이미 눈 밖에 나갔고요. 최동욱 검찰총장은 사실상 이 사건에 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최동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사건에 물타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조응천이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여러분들 민정라인이었던 그 누구야 이미 그 박지만 라인이었던 조응천은 이미 그 좌천 직전이었거든요. 이미 거기서 권력 싸움하고 있었거든요.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민정라인과 교착점이나 민정라인에서 하는 일을 뭐 그래서 지금 최동욱 조응천 어디야 조응천 민주당이고 오히려 이 사건을 니네가 얘기하는 최동욱 검찰총장이랑 조응천이 오히려 걔네들이 실무자였다. 곽상도 대신, 조응천을 끼워 넣는 거고, 황교안 대신 검찰총장을 끼워 넣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 수사해야 되잖아, 김학의 사건 때. 근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최동욱을 엉뚱하게 수사하라 그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동욱 검찰총장이 맨 마지막에, 옷 벗은 이유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법무부에서 직권 감찰한 거 아니야.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권 감사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갖고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 정도면 나가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옷 벗고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최동욱 황교안한테 가야 될 화살을 최동욱한테 가게 하는 거고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가야 될 화살을 조응천으로 가게 하려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먼저 특검법을 발의한 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시간 끌기예요.
당연히 이거 이 사건 여러분들, 김학의 사건 여러분들 당연히 특검법으로 가면 좋아요. 특검으로 가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꼼수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특검 내용을 보면요. 이걸 민주당이 받겠어요? 안 받아요. 괜히 이거는 특검 받는다 안 받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국회에서 특검이냐 아니냐 그러고 아니냐 갖고 시간 끌기 하면서 싸우면요. 특검 발의되지도 못하고 특별수사 차라리 그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이 이거는 공소시효가 걸려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시간 끌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알아야 돼요. 황교안 이번에 고소고발 당했잖아요.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한자. 쟤 분명히 쟤 이제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수사받아요. 황교안이는 범법자예요. 황교안이가 어디 자유한국당, 황교안이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기 위한 건 딴 거 아니에요. 조현천이 미국으로 튀었죠. 조현천이가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했을 때 황교안이한테 보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조현천이는, 황교안이는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과 끝을 같이 한 인간이에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해갖고 국무총리까지. 사실 황교안이는 지금 적폐들의 공범이에요. 국정농단의 당연히 공범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도 감옥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월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황교안이가 저렇게 정치적으로 떠들고 있죠. 황교안이는 자기가 감옥 갈까봐 정치에 대비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아요? 조현천이 기무사 문건도 당연히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한테 당연히 보고했겠죠. 응?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도, 성폭행 사건도 당연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 몰랐을까요? 세월호 참사 방해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황교안이를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쟤는 정치권에 들어온 거예요. 어? 그래서 얘네들 지금이야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이 사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요. 진실은 드러나게 되고 곽상도나 황교안이는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요. 쟤네들은 내년 총선 물 건너가는 거고요. 한반도의 평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잘 돼서 북한의 비핵화만 성공하면요. 200석이 뭐예요. 자유한국당을 영원히 이 땅에서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아주 격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격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한미정상,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남북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키죠. 걔네들이 가장 극구 반대하는 것들이 가장 그들을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걔네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들이 가장 아픈 곳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세월호 참사에 황교안이가 얘기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누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는데? 지네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인간들. 응? 이런 인간의 참 이승환 씨 말대로 못됐고 못났고 정말 부끄러운 인간들. 자기네들도 자식을 키울 텐데 세월호를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폄하했어요. 수학여행 가다가 교통사고다, 놀러간 애들을 보상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모로서 할 수 없는 말들. 그쵸? 그걸 가장 정치적으로 조중동이 앞장서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가장 폄훼하고 유언비어를 날조시키고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인간들이 바로 저 자유한국당이고요. 황교안이가 세월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안 된다, 저 말은 황교안이가 그만큼 세월호에 대해서 방해를 했고 아픈 거고, 김학의 사건을 특검을 발의하는 자체도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아픈 곳이에요. 그래서 저 자유한국당 지금은 지지율이 한 30%가 올라갔다고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외환확장도 이미 실패를 했고 극우 친일 행각을 하면서 정상적인 중도층은 자유한국당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추락하는 것만 남아있고요. 피의자로 전환된 곽상도, 조만간 황교안도 세월호 참사의 방해 공작, 저는 반드시 황교안도 감옥을 보내야 되고 피의자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여러분들 안산에 가까우신 분들 세월호 추모식, 내 안산 화랑유치원 자리로 오셔갖고 내일 같이 추모식에 많이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어갖고 많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시사타파 TV가 낮 2시나 좀 일찍 방송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3연 초과 곽상도와 황교안 추락하는 것만 남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